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쭉 봤더니 아 그래도 이렇게 자주 나와달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저도 바비박이라는 바비정호라는 이름이 저도 그냥 이제 친숙합니다. 에, 그리고 뭐 아 옷 이거 교복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실 옷 같은 거 잘 고를 줄 몰라가지고요. 누가 사주거나 아니면 스승의 날 선물 받거나 이런 것들 그냥 반복해서 입습니다. 뭐 좀 계속 한 옷만 입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1부는요. 아니 다독도 열심히 하시고 증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언제 이렇게 양복은 말끔하니 매번 챙겨서 입고 나오시는지 오늘은 또 이발까지 하셨어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우, 지난주 못 빼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요.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냥 뭐 좀 잠깐 쉬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했는데 갑자기 네. 이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산신령님이 떠오르네요. 산신령님이요? 네. 왜요? 이발이 내 발이냐 저발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신령님 사람은 발이 두 개이옵니다. 모두 제 발이옵니다. 정말 짱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도 오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빨리 뵈러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저도 테슬라 회사 이제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네. AI 데이 봤는데 너무 쇼킹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그 소식도 있는 거죠. 네, 뭐 AI 데이를 글로벌 라이브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권순희 기자님이 핵심만 속속 해주셨지만 네. 또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살펴볼까요? 그래도 일단 중국 증시 마감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2교시에 그 저희 상해사무소 이인구 소장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은 좀 간결하게 좀 정리만 했고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한 거 많은데 현재 분위기는 좀 2교시에서 저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요. 오늘 일단 그 우리 증시도 뭐 코스닥 2.6%대 반등했듯이 네. 오늘 전반적인 다 반등이 있었거든요. 뭐 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해종합지수도 1.45% 올랐고 심천성분도 1.98%, 창업판도 3.16%, 과창50도 2.29%, 항생도 1.05% 올랐고요. 항생테크도 2.14% 올랐습니다. 지난주 내내 빠졌었잖아요. 이게 뭐 일단 중국도 나름 반등 재료가 있긴 했는데 시장의 우려를 좀 경감시키는 재료들. 네. 뭐 주말에 일단 관영 언론에서 뭐 이런 보도를 했어요. 공동 부유가 지금 핫 키워드잖아요. 이거에 대한 과대 해석을 좀 우려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너무 뭐 급진적이면 안 되고 너무 뭐 그런 선언적이고 뭐 목적 달성을 위한 뭐 그런 공동 부유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왔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ADR이 금요일부터 좀 급등을 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예, 알죠.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회계 감독위원회 감리를 안 받으면 상폐를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중국의 법률로는 이 회계 데이터를 외국으로 못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제 협력을 좀 제고하겠다. 미국과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협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그런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의 재료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규제의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나온 건데요. 근데 방향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지 분위기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따 또 상해사무소장님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두 가지인데요. 뭐 이따가도 뭐 제가 비슷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만 외국회사 책임법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스탠스는 본인들의 네. 회계 자료라든가 회계 자료를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까지도 네.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논조인 건가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상태가 되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예. 적당히 협상을 해보겠다 예.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영 언론 보도에서 말했던 공동 부유 관련해서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고 급진적인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최근 한 6개월 동안 그거보다 더 어떻게 급진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자, 이것도 네. 좀 한 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네. 아까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증권 분야에서 가장 핫 이슈는 테슬라 AI 데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 한번 쭉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주말 새 저도 이 테슬라 전문 유튜버들 많으시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전문 블로거들 글도 봤고요. 또 슈카월드에서도 잠깐 달아주셨고 네. 또 뭐 김단트님 영상 그리고 또 당사에 이제 박연주 의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건 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건 뭐 유튜버들도 한 목소리로 기술은 어렵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청자가 투자자들이나 일반 대중이 아니고 그 AI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뭐 결국엔 우리 팀에 합류해라. 테슬라 와서 같이 개발하자. 이런 거라서 네.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쩔레동화에서 AI 전문 교수님 좀 초청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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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저기 그 관여하고 있는 학회 중에서 인공지능 법학회라는 학회가 네. 있는데 한번 저희 그 3프로 애청자분들에게 조금 하드코어하지만 한번 네. 다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테슬라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이 가장 큰 타이틀은 이거예요. 이게 후발주자들과의 엄청난 격차는 인정을 하자. 이게 이제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AI 데이로 밝혀진 거는 자율주행만큼은 그리고 이 후발주자들하고 격차는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이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주가에는 일단 별로 영향이 없겠으나 주가가 예. 뭐 일단 금요일날 급등한 건 아니었으나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요.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안겨준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존버력을 상승시켜주는. 야, 이 기업은 진짜 믿고 장기 투자 되겠구나 이런 거였는데 일단 뭐 열성 주주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채팅창에도 네, 그렇죠. 그분들은 저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셨을 거니까 네. 뭐 그 정도밖에 얘기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먼저 테슬라가요 자기들의 자율주행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FSD 작동 원리 그리고 트레이닝 원리 이 신경망 AI 뭐 뉴럴넷이라고 하던데 신경망 AI에서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얘네 최근의 특징은 레이더도 빼버리고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던데 8개의 카메라로 수집한 이제 2D 이미지인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뭐 3D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던데 네. 3D로 구현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일단 자기들이 라이다가 필요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고요. 네. 거기다가 뭐 피처 큐라고 하던데 지난 뭐 몇 초간의 프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 그리고 속도를 또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또 카메라 이미지만으로 해냈습니다. 네. 뭐 이게 레이더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걸 또 증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놀랬던 게 주행 중에 이 카메라 데이터만으로 이 조금 심플한 지도를 만들면서 주행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차량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그 지역의 뭐 HD 맵 수준은 아니지만 네. 지도를 어쨌든 즉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주행을 하면서. 근데 이게 다른 후발주자들은요 이미 고해상도 지도를 놓고 그 안에서 자율주행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마치 그냥 운전면허 시험장을 맞아요. 돌아다니듯이. 근데 이게 어쨌든 또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바뀌고. 실제 도로 상황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길이 새로 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여기는 어쨌든 그런 맵에서 움직이는 게 후발주자들이라면 기본 바탕이 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보면서 맵을 만들면서 가니까 그 격차는 또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기존 업체들이 모범생이라면 잘 그 맵에 있는 거를 잘 공부해서 거기서 가는 거라면 테슬라는 좀 창의적인 천재? 그냥 뭐 그죠 스스로 그런 공부도 스스로 하고 스스로 이런 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놀라웠던 거는 이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뮬레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게 주행하는 주변의 상황과 똑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게 특히나 이게 엣지 케이스라고 하던데 흔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 데이터 갖고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엣지 케이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강아지를 동반한 남자가 뛰어간다든지 뭐 머스크 말로는 UFO가 도로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마치 알파고가 그 바둑을 둘 때 수십 수 앞을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수를 두듯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점점 더 정확하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가상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율주행 학습을 하는 게 그 도로 상황에서 네. 알파고가 끊임없이 바둑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높여가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차 한 대만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에서 맞은편 차를 만났을 때 저 차가 양보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예측하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놀라운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그 맞아요. 디지털 상황. 예, 디지털 네. 상황을 만들어 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 메타버스. 아. 그 메타버스까지 확장하기 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가 돼 버렸고요. 또 이게 아, 이 노하우라는 건데 이거를 왜 다 공개를 해 버렸을까? 첫 번째 목적은 야, 우리 이 정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네가 천재 개발자라면 와서 우리랑 하자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게 어쨌든 후발주자들한테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미 그 노하우를 알아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의 또 표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 그냥 너네는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까지 격차가 있다. 뭐 좀 좌절감을 주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도조 컴퓨터랑 D1 칩이 나왔죠. 네. 기존에는 지금 그 AI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엔비디아 칩을 이제 뭐 세 개 클러스터로 총 한 12,000개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뭐 이것보다 더 최적화된 트레이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이제 지금 기존에도 FSD 자동차에 들어가는 FSD 그 차량용 반도체도 테슬라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네. 설계를 해서 그 이게 이제 처음에 모빌아이 거 쓰다가 엔비디아 거 쓰다가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아예 그런 슈퍼컴퓨터용 칩까지 이제 자기들이 만든 게 D1인데요. 이 D1 칩을 공개를 했고 요 D1 칩 25개가 들어간 트레이닝 타일을 또 이렇게 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이랬는데 그 D1 칩 25개가 들어간 게 트레이닝 타일이고 네. 이 트레이닝 타일을 여러 서버 캐비닛에 120개를 넣으면 도조 컴퓨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D1 칩은 120 곱하기 25니까 한 3,000개. 3,000개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엔비디아 GPU 12,000개 들어간 것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니 예, 이런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래서 120개를 다 타일을 넣다 보면 뭐 엑사플로급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엑사플로급이 초당 1,000경번 연산을 한다고 하고요. 야. 이 정도 연산 능력이면 세계 한 다섯 번째 정도의 슈퍼컴퓨터 순위 안에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든 거죠 테슬라가. 예, 예. 뭐 이러다 보면 뭐 도조 컴퓨터는 일단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고요. 뭐 반도체 회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도조에서 이제 최적화되고 또 수배나 빠른 자율주행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됐으니 우리는 아까 그 노하우에서 보여줬듯이 이만큼 앞서 있는데 앞으로 격차를 더 빨리 벌릴 거야 이 도조 컴퓨터로. 이거를 또 후발주자들한테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조 컴퓨터가 자율주행만 트레이닝 하겠습니까? 설마? 그렇죠. AI의 모든 거를 네.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침에 권승희 쌤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또 클라우드로 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도조 컴퓨터를 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발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예, 네.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컴퓨터 뭐죠? 자율주행 자동차 구현하는 기술력들을 전반적으로 쭉 짚어 주신 거를 제가 느낌이 네. 어떤 느낌이 많으냐면 아, 목표가 진짜 사람이었구나. 네. 운전의 아주 달인인 사람이 목표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라이더가 아니라 사람의 눈과 눈으로. 같은 네. 카메라. 사람이 이제 눈이 두 개인 건 원근감을 이제 갖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여기는 8개에 가까운 눈을 가지고 2D를 3D로 바꾸는 능력을 이제 네. 하려고 한 거고요. 그걸로 이제 연산을 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머리에 해당되는 것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인간의 뇌 신경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실제 그 도로를 다 가봤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불확실한 예측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도로 상황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실시간적으로 변화되는 도로 상황을 그대로 매핑화하는지로 가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려는 게 목표였던 것 같고요. 맞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쭉 구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실제 가상 공간과 실제와 똑같은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한다든지 네. 이걸 슈퍼 컴퓨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도조 컴퓨터까지 나오고 야 이렇게 되면요 저기 매니저님 네. 테슬라는 저희가 자동차 회사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일종의 플랫폼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걸로 보는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더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섭네. 이게 전기차 회사기도 하고, 예. 일단 에너지 회사기도 하잖아요. 뭐 태양광 사업도 하고 그런 뭐 메가팩 같은 발전소용 ESS도 하니까. 거기다 이제 AI 회사가 됐죠. 네. 반도체 회사가 됐죠. 그렇네요. 아. 그다음에 좀 이따 테슬라 분 말씀드리겠지만 로봇 회사도 될 거라고 하죠. 예. 거기다 메타버스 회사가 되는. 사실 진짜 물론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인정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지난주에 어떤 특정 회사를 좀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기상 데이터에 대한 정교함을 더욱더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도조 컴퓨터나 여러 자동차들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면 그 카메라, 네. 그 카메라에서 기상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네. 전 세계에서 기상 관측에 있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데이터가 모이지 않을까 싶고. 야,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또 할지가 그죠. 겁도 나고 기대도 네. 되고 그러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테슬라 관련한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테슬라보 또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뉴스 뭐 9시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걸로 보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가장 딱 가시성 있고 눈에 들어오는 그렇겠죠. 거니까. 근데 이제 또 비판론자들은 가장 비판하는 게 또 이 테슬라 보시고요. 왜냐면 2022년 웃기고 있네. 왜냐면 그 머스크 타임이라고 해서 예.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시간이 하나도 안 지켜졌으니까. 예, 예, 뭐 4680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100대의 100만 대의 그 로보택시가 뭐 원래는 작년부터 다녔어야 맞아요. 되는데 예. 하지만 이제 그 2020년 당연히 한 몇 년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172cm의 키, 57kg의 몸무게, 한 20kg 정도의 물건을 옮길 수 있고 한 시속 8km의 이동 속도가 있는 컴퓨터인데요. 테슬라 차하고 똑같아요. 네. FSD 컴퓨터가 있고 카메라를 눈 대신 카메라로 눈을 하고요. 네. 또 도조를 통해서 AI 트레이닝을 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차처럼 발전한 자율행동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로봇은 다 만들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회사가 만드는 로봇과 그렇지 않은 로봇은 하드웨어는 똑같을 수 있겠으나 예, 예. 그거의 AI 능력은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겠죠. 걔들은 또 그러면 다 보려면 라이다를 돌려야 되나 로봇에서 예,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운전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 일부지만 훨씬 큰 범위 이제 범용 AI 로봇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프로토타입은 안 나왔지만 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위험하거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미래에는 노동이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또 이런 식으로 담론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머스크 저 양반이 입이 방정인 건 알지만 우리나라 대선까지 관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인류의 미래까지 지금 뭐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2022년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머스크 타임을 고려하면 한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엄청난 시장인 휴머노이드 시장에 테슬라가 참전을 한 거고요.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역시 AI가 중요하다면 그 이제 엄청난 또 격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가 이제 후발주자들하고의 격차는 이제 조금 비판적인 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발주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래? 이게 보면요. 여기서 그 저희 박연지 위원 리포트에 나오는데 네. 자율주행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예. 기껏해야 지금 테슬라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한 100만 대 남짓인데 네. 여기서도 오직 카메라만으로 네. 받아들이는 데이터도 너무너무 방대해서 맞아요. 그죠? 너무너무 방대해서 이 정도 양에도 고도의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예. 지금은 테스트 정도만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은 정말 카메라랑은 비교될 수 없는 라이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저장을 해야 되고 네. 학습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니네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카메라 데이터만으로도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서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야 애기들아 인생은 실전이야. 이거를 좀 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 저도 이 얘기를 저 카이스트의 그 자율주행 관련한 그 교수님들한테 들었어요. 네.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 세종시하고 대전 일부 지역을 운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0분만 운행을 하면 네. 우리 통상적인 그냥 PC 있잖아요. 네. 그냥 이 노트북 말고 네. PC의 하드가 꽉 찰 정도의 영상 데이터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40분만 운행을 해도
딱 그거 지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는 라이다를 쓰고 또 엄청난 데이터를 이용하는 HD맵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데이터 양이.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아까 그 퇴근길 사회 봐주신 이효석 팀장님이 어제 뭐 10만 유튜브 10만 기념 라이브를 하시던데 토요일 날 일단 축하드리고요. 거기서 딱 이런 말씀 드시더라고. 게임 오버 아닌가? 게임 예, 오버. 아, 예, 게임 오버.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이 AI들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을 했을까? 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뭐 좀 좌절을 느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걸어가는 길은 그 전기차, 에너지, AI, 반도체, 로봇, 뭐 메타버스 회사로 지금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네. 이건 뭐 미래 먹거리를 다 해먹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요즘 핫한 거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인정 안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머스크 욕심쟁이 우후후 이것도 한번 알려주고 싶고 우리 머스크한테.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거는 일단 FSD 구독 서비스 채택률이 높아지는 거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인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러진 않죠. 네. 하지만 그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제시한 미래들이 하나씩 가시화될 때마다 비판론자들이 돌아서겠죠. 테슬라의 주가는 증명의 역사거든요. 네. 뭐냐면 처음엔 다 망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망하는 거 증명하니까 1차적으로 레벨업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모델 3 대량 생산 안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대량 생산 해내니까 그걸 증명해내니까 또 레벨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명의 역사입니다. 또 이런 것들 하나씩 증명을 해주면 그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업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망감이 교체하는 회사입니다. 아, 분명 네. 뭘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워낙 CEO분께서 비전 제시한 게 모르겠어요. 좋게 평가하면 네. 저 같은 일반인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라서 그런지 네. 뭐 본인이 또 가끔 어기신 것도 많고 그렇죠. 또 번복한 것도 많아서 그런지 자 그냥 제가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그냥 결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담되시더라도 테슬라 네. 롱입니까 숏입니까? 아 저는 롱이죠. 특히나 그렇구나. 주가 자체도 연초였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네. 뭐 조정 받은 상황에서 뭐 지금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맞아요. 이런 비전을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요일날 주가도 막 1%밖에 안 오르고 그 반등장에서 네. 근데 포트의 일정 부분으로 좀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뭐 해볼 만한 포지션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물론 테슬라를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서막이 열린 전기자동차부터 네. 해서 그런 거니까 이런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회사니까요. 계속 관심 저희가 가져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재밌는 소식 하나 꼭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개별 기업단의 기술단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잭슨홀 미팅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주 최대 관심은 잭슨홀 미팅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원래는 26일에서 28일 오프라인 개최였는데 뉴스를 보셨겠지만 27일 하루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게 변경이 됐습니다. 당연히 델타 변이 때문이고 자 델타 변이로 잭슨홀 미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마당에 네. 경제 회복을 이유로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힌트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온라인으로 하는 마당에 지금 그렇네. 시장의 반등이 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엮여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때마침 지난주 이제 후반에 테이퍼링 전도사인 로버트 카플란 네.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 정책 견해를 다소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테이퍼링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가장 강한 매파가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장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인 잭슨홀 미팅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강한 테이퍼링 힌트를 주긴 좀 어려울 거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잭슨홀 미팅 뭐 하는데 그게 뭔지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일단 매년 이걸 여는 주체는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이에요. 예, 캔자스 시티 연은이고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고 하는 잭슨홀은 이게 계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골짜기. 그래서 잭슨홀에서 여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원래는 네. 1978년부터 시작을 했고 1981년부터 매년 개최를 했는데 각국의 저명한 뭐 중앙은행가 정책 이반가 경제학자들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는 원래는 이제 학술적인 미팅인데
이게 주목받은 거는 1998년부터예요. 네. 러시아에 그때 뭐 우리는 당연히 IMF 힘들 때였고 러시아에 모라토리엄이 있었고 미국의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하는 일이 98년에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앨런 그리스펀이 잭슨홀 미팅에서 일부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를 했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달인 9월부터 그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계속.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IT 버블까지 간 건데 그러면서 또 2008년에는 그 금융위기가 터졌죠. 버냉키 의장이 또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특단의 통화 공급 조치를 펴겠다.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12월에 양적 완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2010년에는 역시 버냉키 의장이 QE2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시사를 했었고요. 아... 또 QE3도 2012년 잭슨홀 미팅에서 시사를 했었습니다. 야, 이런 걸 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 나오는 걸 굉장히 주목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자유롭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FOMC랑은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요. 또 중요한 건요. 2013년에는 버냉키 의장이 불참했거든요. 예. 불참도 되게 중요해요. 불참하고 그해 테이퍼링 그리고 몇 달 후에 테이퍼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옐런 의장이 불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 오면 변동이 큰 거네요. 뭔가 예, 그러니까 뭔가 미안한 건지, 그러니까 안 오면은 뭔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찝찝한 게 좀 시장한테 미안한 거를 갖고 있을 때 안 오는 겁니다. 이번엔 연준 의장 불참입니까? 아, 옵니다. 와요. 그래서 기조연설합니다. 기조연설. 아, 기조연설. 네. 아, 예.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 11시라고 나오던데. 그래서 뭐 그 주말에 뉴스 보시고 그게 이제 우리 장에 뭐 미국 장은 금요일 장에서 영향을 받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쟁쟁한 분들 여기는 워낙 잭슨홀 미팅은 크지도 않아서 정말 선택받은 몇 사람들만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팅의 컨퍼런스 주제가 되게 중요한데 시장을 네. 뭘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보는데 네. 올해 주제는 뭐였어요? 올해 주제가요. 이거더라고요. 불균등한 경제에서 거시 경제 정책. 아... 일단 이게 불균등. 네. 이게 양극화. 네. 뭐 지금 이런 거죠. 불균등이라 하면 뭐 수요와 공급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부의 양극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볼 수 있죠. 국가별 차별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앞으로 10년 탐색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앞으로 10년에 대한 통화 정책의 시사점이었는데 작년에 파월 의장이 꺼낸 키워드가 평균 물가 목표제였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준의 중대한 정책 변화였잖아요. 네, 그렇죠. 최우선 정책을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 주제를 보면 불균등한 경제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를 할까? 이렇게 불균등하고 그 약자들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과도한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어렵다. 네, 못하죠. 어려워지니까. 예. 그래도 뭔가 그런 그 이 연 뭐지 그 FRB 지나가는데 무슨 노숙자 얘기도 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네. 과감한 긴축이 어려운 환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퍼링은 당연히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뭐 좀 빨리 못한다든지 이게 어쨌든 시장에 나쁜 긴축에 대한 얘기가 강하게 나오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올해 주제가 불균등한 경제라는 키워드에서 그리고 아까 앞서서 벌써 매파들마저도 긴축에 대해서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네. 이런 기조들을 통해서 당분간 긴축이라는 건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야, 오늘 정말 알찬 소식들 두 개 꽉꽉 채워주셨네요. 아, 네. 테슬라 AI 데이도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본 것만 보고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앞에 3% 방송 오늘은 못 들었거든요. 네. 또 못 들어도 되는 이유가 저에게는 네. 장선님이 계시니까 아유, 그랬었는데 잭슨홀 미팅까지 아주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코로나도 끝나야죠. 그래야지 우리 장유성 선임 매니저님하고 우리 술도 한잔하고 하는데 말이죠. 아, 그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도 많은 소식 꽉꽉 눌러서 가져오신 장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